안녕하세요, 방패 여러분.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요, 칠 때 손목이 이렇게 뒤로 뒤집어져서 뜨기만 하고 공이 많이 앞으로 안 나가는 분들을 위한 레슨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손목을 써서 거리가 안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손목은 물론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헤드가 하늘로 뒤집어지는 이런 임팩트를, 이런 류의 어떤 손목을 쓰신다면은 헤드가 앞면이 아니라 이 윗면을 바라보면서 탄도는 높아지는데 거리는 짧아져요. 내가 7번 아이언을 치지만 9번 아이언의 효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손목을 이렇게 위로 퍼내는 듯한 이런 동작들은 아주 초반에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골프를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론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세워서 맞고 임팩트 후에도 쭉 끝까지 이 힌징을 유지하는 이러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고는 저 외에도 많은 레슨너들이 소개를 하곤 하는데, 그래도 가장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연습 방법까지 더한다면 퍼내는 듯한 손목의 스냅을 조금 더 스퀘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책인데요. 보통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은 오른쪽 팔에다가 책을 기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올리는 거죠. 근데 왼쪽 팔에다가 이 책을 기댄 상태에서 임팩트, 팔로스루까지 팔에다가 이렇게 기대게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위로 퍼내는 게 아니라 맞고 그대로 돌아 나가는 이런 손목을 좀 연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책을, 그리고 또 부드러운 책을 왼쪽 팔 쪽에다가 기대 놓고선 임팩트, 릴리스까지 연결을 해서 좀 느껴보시고, 이게 충분히 익숙해졌다 하시면은 로테이션까지 쭉 이렇게 끌어나가서 피니시까지 만들어 나가는 이런 느낌을 조금 더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느낌대로 해보면 맞고 이렇게 기대서 나가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손목이 바깥으로 이렇게 꺾이는 듯한 느낌은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팔뚝에 책을 기대해 놓고서 릴리스 연습을 하는 아주 간단한 드릴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을 치는 것보다는 책이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해주는 게 몸에도 있고 시간이 없는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퍼올리면서 공이 뜨기만 하고 앞으로 안 나가서 비거리도 손해보고 터치감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